옥순 씨가 집보다 좋아하는 곳. 좋아? 아니? 좋아? 역시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직진이다. 지혜 씨, 갑자기 웃음포가 터지는데. 아니, 엄마. 지금 바로 들어가자마자 가운데로 가서 막 이렇게 쪽에 막 바로 결혼하시네. 엄마를 모신 뒤론 겨를이 없어 통 찾아뵙지 못했다. 와이프가 열심히 중간중간 사진 올려드리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사진으로 보는 거랑 이제 실제로 커가는 거랑은 또 많이 틀리니까 또 얼마나 좋아할까. 또 그런 모습 보면은 또 아유 자주 와야겠다 싶기도 한데 자주 못 오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시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늦게까지 뵙고 올 생각이다. 여기다 두고 가야겠다. 우리 일남일녀의 장남인 규환 씨. 지혜 씨도 이 집의 하나뿐인 며느리다. 입고부터 반갑게 맞아주신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늘 어떻게 왔든 뭐. 왜 그러니? 아유 너무 소리 커서 놀랐어. 그리고 엄마가 저 다 해놨어. 한식 좋아한다 그래서. 잡채도 해놓고 갈비도 해놓고. 아싸. 신났네. 아싸.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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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친정 엄마 몫까지 다 해주셨다. 너 가도 가도 끝이 없어? 어머니 오늘은 저기 데이케어 모시다 드릴 거. 많이 빠져가지고. 얘는 안 알아봐? 얘는 알아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해갖고 힘들겠구나 아쉽지. 우리 애들은 그때는 다 컸으니까 상관없지만. 맞아. 네 요만한 때부터 그러니 힘들지. 애 보랴. 그거 목욕을 이제 왔어. 시부모님 또한 긴 간병을 해오셨다. 저희 부모님들은 뭐 주변에서 알아주는 집안이었죠. 또 저희 외할머니, 저희 친할머니도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어머님이 아프셨고. 10년 정도 누워 계셨죠. 아, 할아버지도 치매 오시고 그래서 주변 분들이 다 와 혀를 내돌 정도로 세 분은 한 집에 같이 이렇게 모셨으니까 어머님 우층에 시어머니 아래층에 친정 엄마 우리도 문제인데 나이 들어서 이제 깜빡해. 그러니까 우리도 치매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나중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노년. 가족이라 더 와닿는다. 미용실 모시고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배워서 깎아드려야지. 그래서 배웠어. 50에. 그게 아들까지 내려왔지. 그래, 우리 어머니 덕분에 먹고 사네. 그래서. 근데 들어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냥 한 분 모시는 것도 진짜 힘든데. 그런 부모님을 오래 지켜보며 자란 규환 씨다. 친정 엄마 생각에 서럽지 않도록 며느리 생일을 챙기는 어머니. 안쓰럽죠. 애 키우면서 엄마도 케어하랴. 돈도 벌으랴. 얼마나 힘들겠어. 아들도 함께 하잖아요. 아들은 뭐 체격이 있으니까 힘들 것 같진 않은데. 며느리는 오로지 책으로 먹고 들어가네? 조금 해가지고? 책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마우시도 착하지. 미역국 내가 끓인 거야. 원래 맛있게 끓여 내가. 그 이제 먹어보면 이거 아버지가 끓였다 이렇게 알아요 저희들이. 저 그 조리원 나왔을 때도 아버지가 미역국 끓여서 오셔가지고 뭔가
뭉클한 느낌이 있었죠. 가정적인 성품도 부전자전.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지혜 씨 말이 틀리지 않았다.